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타이완 섬을 관통한 뒤 중국 남부지방에 상륙했습니다. 9호 태풍에 이어서 사흘 만에 또다시 강력한 태풍이 찾아온 중국에선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1000mm가 넘는 물폭탄을 동반하고 4년 만에 타이완 섬을 직접 강타한 태풍 하이쿠이. 최고 속도 시속 126km에 달하는 강풍에 오토바이 보관소 대형 철제 지붕이 위험하게 들썩이더니 이내 통째로 솟구쳐 오른 뒤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폭풍우 속에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 있던 SUV 차량은 뒤로 3, 4m를 밀려난 뒤 겨우 멈춰섭니다. 부상자 116명에 25만 가구가 정전됐고 13,000 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타이완을 관통한 하이쿠이는 오늘 새벽 중국 남부 푸젠성에 상륙한 뒤 해안을 따라 이동 중입니다. 풍속은 시속 64km로 열대 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내린 비에 도심 곳곳에 물이 차올랐고 침수된 골목길에 갇혀 구조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속출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차량 탑승자들은 위태롭게 보닛 위에 앉아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차가 홍수에 휩쓸려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지난 2일 태풍 사울라에 이어 사흘 만에 또 태풍 하이쿠이가 중국 남부를 휩쓸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